오늘 식단을 보여줄게요. 연어 데리야끼, 호박, 무, 멸치. 그리고 제 식단. 연어 하나 넣어놨고, 새싹이랑 계란에다가 간장 데리야끼 소스. 드디어 문명의 시간이 왔습니다. 이 친구한테도 포크를 알려줘야 될 때가 왔어요. 쓸 줄 아네? 와! 감기 무량합니다. 또 찍어 먹어보자. 이렇게. 자, 찍자. 아직 찍는 것까지 못하는 것 같은데, 어이구! 연어 is so 소중. 그치? 연어 구이는 처음 먹는데 되게 잘 먹네요. 연어가 진짜 맛있네요. 약간 연어를 더 빼서 먹고 싶은데 제 친구가 오늘 되게 좋아하면 내일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. 아이고 왜요? 왜?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왜 뱉으세요? 아이고 선생님. 아이고 선생님 이거 봐봐. 봐봐. 아! 닭살이 노릇을 해줘야 돼요. 아! 우와 그렇지. 아이고 이거 뱉기 전에 뱉기 전에 아이고 먹을 수 있어. 벌써부터 이 치트키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. 갖고 오겠습니다. 김입니다. 이럴 때는 영양가 있는 거를 꼭 이렇게 여기다 얹어가지고 같이 줍니다. 연어인지 모르게 먹게끔. 네, 분명히 아까는 되게 잘 먹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연구 대상감이에요. 도대체 잘 먹던 거를 왜 뱉는가. 이거는 피타고라스도 아마 못 풀 거예요. 아마 뭐 가우스, 피타고라스, 뭐 아인슈타인 와도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풀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졸리다 해. 너무 졸려. 약간 불을 꺼야 될 것 같아요. 졸려 미치겠나봐요. 먹고 싶어? 눈이 거의 다쳤는데? 요즘에 요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로 자극을 좀 자극점들을 좀 찾아줘야 돼요. 하이톤으로 솔톤으로 가셔야 돼요. 와, 이거는 김이야! 우와 맛있겠다! 그리고 이 치즈. 그러니까 뭔가 너 자고 싶지만 아 잠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. 아 그럼 나 먹고 자야지.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완전 맛있겠습니다. 어이구 맛있겠다. 절대 뱉을 수가 없지. 김과 치즈 조합인데 뱉는다? 그러면 진짜 안 먹겠다는 얘기. 오늘은 앞에 되게 이제 재밌게 놀았다는 어떤 증거죠. 이따가 또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또 7, 8일 만은 아닙니다. 어쨌거나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는 저희 먹방을 보여드리게 됐네요. 저는 다시 일어나면 원래는 분유를 마지막으로 먹여서 자야 되거든요. 다시 한번 이 밥을 먹여서 아니요 저 행복해요. 진짜 저 진짜 행복하거든요. 종신계약이래요.